사장님, 이 우리 제주도 5번 올레길이잖아요. 우리 낭만농장에 뭐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얼마 전에? 네, 어떤 소식인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저기 그 새농민 그 원래 상이 있어요. 원래 새농민 상이라고 원래 있는데 또그 새농민 상 받은 사람들 중에 예.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20명을 또 이제 본상으로 본상 받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준비는 1월 달부터 해서 한 3개월 이렇게 농협에서 이렇게 농장 와서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서류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저기 서울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3개월에 거쳐서 그 우리 지역의 위미 농협이거든요. 저희들이 위미에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서울에 그 농협중앙회로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서 3개월간 심사를 했어요. 3개월간? 예. 굉장히 그래가지고 예, 까다롭네요. 6월 30일 날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저희들이 20명 중에 국회 국무총리 상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아, 우리 낭만농장이 국무총리상. 어떤 부분이 가장 높게 평가가 됐을까요? 예, 그게 뭐냐 하면, 뭐, 그게 심사는 뭐, 이렇게 농장 당연하겠죠. 면적을 많이 가졌다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농사법이라든가, 예, 또, 저희 부부, 이 사회에 봉사하는 거라든가, 또, 이렇게, 예, 이거 관리, 나무 관리, 또 뭐냐 하면, 이렇게, 그, 액비라고 해가지고, 뭐, 비료만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선 액비라든가, 또 식물, 요런 아, 거를, 가구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손수 만들, 집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활용하는 법. 이것저것 이렇게 뭐, 농협에 뭐, 활용도. 그리고 상품의 가치, 뭐, 이런 게다 포함이 그래가지고 되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진짜, 이때까지 살면서 농사 30년 이상 지으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그런 뭐에서 뭐 음주 한번안 걸리고 예 그런 진짜 이렇게 국무총리든 뭐 이렇게 대통령 상이든 이렇게 받는 분들을 보면은 진짜 저희들은 우러러봐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사회에서 진짜 봉사하고 모범적인 사람들만 타는 상이라고 저희들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막상 저희들이 그런 거를 해서 받아 보니까 그런 게 진짜 음주 걸려도 안 되고, 예, 그렇게 진짜 뭐, 예, 큰 까다롭게. 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저희는 또 사회에, 뭐, 남편도 하지만 저희도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저도 한 6년 전에 국무총리상을 먼저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사회에 봉사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이렇게 뭐 농협이라 가지고 농사에 농장으로. 농장 이렇게 운영하면서 받은 상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사회 봉사도 어느 정도 하고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진짜 뭐 가문의 영광이라면 영광이지만 저희 부부가 이번에 받고 저는 또 태어나서 국무총리 표창을 또두번 받는 기회가 됐고. 아,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살날은 많이 남아 있지만 모르겠어요. 이제 죽는 날까지 하면 이제 대통령상, 포상, 이제 훈장까지 받을 수 있을런지는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낭만농장에 좋은 상품을 그리고 또그 어떤 농사뿐만이 성실히 하신 게 아니라 부부가 모든 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한 인정을 받으신 그렇죠. 거라서 정말 많이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나름대로 어떤 우리 사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어떤 철학이 있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막상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걸까요? 글쎄, 그러니까 저희 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농사하면 농사 일에만 전념해서 자기 한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지만 저희들 부부는 저희 신랑도 그렇지만 그 단체 생활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예, 예, 뭐, 참여라든지 그래가지고 뭐 부르이 뽑기도 뭐
노력봉사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뭐 그런 것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보면 이렇게 단체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저희는 지금 아빠도 그 사회 그 복지 그거 후원자지만 저도 유니셀프 후원자로 해가지고 한 10년을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번 예, 그 상도 보니까 그거를 띄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 아 예 이거는 농사만이 아니고 네. 사회에 봉사하고 예 남을 또 배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이구나 하니까는 더욱 뿌듯해요. 어 그러네요. 제가 보니까 낭만농장에 우리 부부 사장님 두 분은 그냥 단순히 그냥 농부가 아니시라 더불어 사는 사회에 네. 뭔가 내가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선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참된 농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낭만농장에서 나는 어떤 우리 뭐 황금향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무척 기대되네요. 네. 자, 아, 한번 우리 정말 지금까지 뭐 누구보다 사회적으로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제주도 낭만농장 여러분들 정말 제주도의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그리고 또 국무총리상까지 받았는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낭만농장 5번 올레길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잠깐 쉬고 싶으시면 어디로 오면 된다고요? 제주 낭만농장이요. 네, 우리 제주도 낭만농장으로 한번 놀러오세요. 한번 할까요? 자, 제주도 낭만농장으로 여러분들 놀러오세요.